생각보다 무랑 구리랑 그 들기름 향이랑 와사비의 약간 톡 쏘는 향까지 진짜 좀 잘 어울리는 요리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분이 의도한 대로 만들었다면은 그래도 그냥 후기는 제가 만든 후기는 약간 힘들다 힘들다와 만들었는데 그 요리가 더 궁금해졌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최대한 비주얼이랑 맛을 맛은 안 봐서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비주얼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냥 그 레시피도 최대한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이게 그 요리 주인의 음식을 먹어봐야지 좀 더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뭐 제 영상 중에 상상구름에가 어찌까지나 제 상상으로 만드는 요리도 많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번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저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와 근데 약간 요리가 다시 하고 싶어지는 영상이라 해야 되나? 그냥 요리를 처음 했을 때 그런 감동이 온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잘 짜여진 만화 같은 영상인 것 같아요. 만화 같은 시리즈?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네요. 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